최근 뭐 우리나라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 있지요. K-히어로물의 새로운 장을 연 드라마 무빙입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 웹툰 화석 웹툰 시장 웹툰 화석에서 갑자기 야, 뭐 제일 잘 나가는 거장 작가로 돌아온 한국계 히어로물의 새로운 서막을 연 무빙의 아버지 강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한 5년 정도 넘었나요? 더 됐나? 아프기 그래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아무튼 무빙 잘 봤어요. 아,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중간에는 사실 그런 의구심을 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야, 그 직접 드라마를 이제 원작자가 쓰니까 회차를 늘리려고 이게 느리는구나. 야, 느리다 전개가. 약간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솔직히. 아, 근데 중반 이후에 네. 뭐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진짜 이 전 세계인들이 저는 다른 나라 분들 반응 영상도 많이 봤는데. 네. 예, 한 마음이 돼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끝까지 쭉 봤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우려가 제일 많았거든요. 어떤? 2집 회차를 요즘 안 하는 분위기니까. 예. 보통 이제 6회, 8회, 10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어야 12회 하고 그런 상황에서 2집 회차를 고집했는데 아, 이거 만약에 진짜 잘못되면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올입을 했으니까. 욕 많이 먹었겠지. 그러면. 그렇죠.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야, 이 도박사. 이런 기질이 있었나 형한테? 도박사야. 이거 진짜 만약에 이거 드라마 잘 안 됐으면은 진짜 방금 말한 그 이유 때문에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계속 아,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아,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제작진에서도 이제 이해를 해주셨고, 이해. 예, 이해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게 극본을 쓰는 과정이 계속 뭔가 계속 증명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졌는데, 아, 생각보다 결과가 많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 여유로, 저 여유로운 바. 어우, 싫어. 어우, 날 놀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지금. 거장 강풀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해외 반응도 좀 봤어요? 뭐요? 해외 반응. 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데요. 아, 너튜브 영상들을 당연히 다 봤어요? 그게 제가 이제 무빙 예고편을 보려고 그 너튜브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상관없어요. 내가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면 알고리즘으로 이게 뚝 뜨더라고요. 맞아요. 무빙을 검색하면은 뜨는데. 그건 뭐 좋은 얘기만 많이 이제 편집을 했겠죠. 그런데 보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보긴 보는구나 해외에서도. 근데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반응도 폭발적이고. 네, 그렇죠. 근데 쑥스러운가 봐. 쑥스러운가 봐. 아이고. 아, 사석에도 만났으면은. 이게 사석에도 안 만나야지. 이 등치가, 아우 등치가. 그 야. 나중에 저기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요원들 중에 이제 덩치 많이 크신 분, 와, 우리 박광대 배우님, 박광대 권용득 그 역할을 하신. 저는 그 박 배우님 나올 때마다 프리 형이랑 여기 골격 비슷한 거 알아요? 내가 실제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뚱뚱하고 키가 커가지고 밀리지 않는데 박 배우님 옆에 있으니까 진짜 내가 애기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난 근데 진짜 거기 막 잠깐 도영 형인가? 본명이 강도영 작가인. 예, 여기 이렇게 뼈 모형이 똑같아. 이마에서 여기 이렇게 비강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그래서 잠깐 작가 특별 출연인가? 계속 이런 생각을 네.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고. 캐스팅도 다 그렇게 좀 관여를 하셨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 등장인물이 한 120분 정도 되고요. 각자의 롤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본인의 등장 인물의 이름이 있는 만 40여 분 돼요. 예.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네 분 정도는 연락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이분 어떻게 했냐는데 연락이 되겠냐 그러면 연락을 하고 해서 4-5번 정도를 제가 그냥 직접 전화를 했었죠. 근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고마웠죠.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려운 역할들만 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읍소하듯이 좀 해주세요. 예, 좀 해줘 예. 형 막 이랬는데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셨죠. 생각보다 흔쾌히 그래서 감사했죠. 누구 말하면 안 되나? 아, 말해도 돼. 예. 죄송해요. 그, 아니에요. 그 차태현 씨 그리고 박희둔 씨, 김성균 씨, 문성근 배우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던데 아무것도 류승범. 류승범 씨. 프랭크 다섯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아. 감독님하고 얘기해서 아 이거 이분들이 모델이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예. 저 좋다 해가지고 전화하고 뭐 술 먹고도 전화하고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되게 고맙게 요청하신 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확인하고 진짜 할 거야? 막 이러고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본이 안 나온 상황에서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예. 북한군 같은 경우, 박희준 배우님 같은 경우나 뒤에 몰려서 이런, 예, 뒤에서 나오는데도 채 나오지도 않은 대본인데도 그냥 형 좀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랬고 전 너무 고마웠죠. 진짜로. 아이고 네. 그랬구나. 네. 우리 청취자 강현님께서 강풀 작가님 저 강동구 주민이에요. 무빙 주인공 학생들이 강동구에 사는 친구들을 나와서 보면서 더 친근했어요 해주셨는데 이건 뭐 그 우리 강풀 작가 무빙뿐만 아니라 웹툰을 쭉 보시면은요. 야 이분 진짜 그냥 본인 행동 반경만 다 배경으로 그리는 것 같아. 맞아요. 상암동 가끔 나오고요. 상암동 한두 번 있었어. 아 있었던 것 같아. 있었어. 표지판을 제가 기억해요. 그림에서. 저는... 이게 만화 때부터 원작이 만화기 때문에 예. 만화 그릴 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동구에서만 지금 40몇 년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 두 살 땐가 이사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49 신인데 40년째 살고 있는데 만화 그리다 보면은 이야기 막히면은 그 공간에 가야 되거든요. 아. 그 공간에 가면 이야기가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또 약간 버릇 같은 거에 이야기 듣다가 막히면은 내가 마치 주인공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멀리 못 벗어나요. 갔다 와서 원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간이 제 만화가 나오는 만화 원작들이 모든 배경이 다 강동구였어요. 다 강동구야. 초능력자 다 강동구. 내가 강동구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구청장 나가려고 그러지 솔직히 야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강동구가 배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동선자기도 편하고 해서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사 갈 마음이 없으니까 강동구에 뼈를 묻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강동구에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현열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드라마 때문에 원작을 찾아보게 되는 분들의 이야기죠. 유현열님이 네. 강풀님 무빙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 먼저 봤지만 책 내용이 궁금해서 주문했어요. 잘 읽을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장 바람직한 저의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이번에 드라마 무빙 또 이제 그 전에 정말 뭐 여러 번 영화 영상화 되었던 그런 이제 원작들 아, 웹툰 작품들의 원작자로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또 그 옛날 생각난다. 우리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처음 봤어요. 진짜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확 질문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우리 왜 묻지 마. 우리 웹툰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스크롤을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페이지로 넘겨보는 만화책과 달리 컷이 딱딱딱딱 나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스크롤을 하면서 서사가 이렇게 같이 펼쳐지는 건데 이런 작법이 어디 해외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먼저 만든 거예요. 강풀 작가나 당시에 뭐 강도화 작가나 이런 분들이
그냥 처음 한번 시도해보고 네. 이게 지금은 무슨 원래부터 있었던 것 마냥 그렇죠. 지금은 그냥 문법이 지금 약간 지금? 그렇죠. 웹툰 문법이 돼버렸죠. 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나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드라마도 잘 됐어. 아, 걔는 놀리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이걸 직장하는 거야. 너 드라마까지 잘 됐어요. 네. 오, 너무 잘 됐어. 김혜원님이 작가님이 이제 본인이 작가로서 원작자로서 생각을 하기에 무빙에서 솔직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됐는데 싶었던 캐릭터 누군가요? 아, 이 질문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무빙 나오고 나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모든 캐릭터가 이제 다 그 되게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 대답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또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고윤정 씨.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지웅 씨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늘어지지 않냐라는데. 네, 앞부분의 서사를 감당하려면은 어쨌든 이정하 배우, 김도훈 배우, 고윤정 배우 이분들이 잘해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정하 배우, 도훈 배우도 굉장히 잘했지만 고윤정 씨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뭐랄까 이렇게. 침착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침착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 우리 당신도 나이 먹고 난 나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려요.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요. MZ 세대들 예? 그런 거 있는데, 이 배우분은 되게 침착하고 되게 좀 건강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역할하고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장인수란 역할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했던 초반 부분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또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놀랍게도 무빙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초반에 봉석과 희수 이야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빙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캐스팅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막 캐스팅이 너무 화려해. 류승룡, 조인성, 한효주, 김두식이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류승범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앞부분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그러니까. 조인성 씨도 한참 안 나와. 그러니까. 잠깐 이거 뭐 실수인가? 그래서 한참 하차했나?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법상으로 보면은 제작의 예? 어떤 공식으로 보면은 이런 메인 배우들을 앞부분에 안 놓고 뒤에 놓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서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 배우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어요. 우리 젊은 새 배우분들한테. 근데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너무 잘했죠. 보면서 와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푹 빠졌어요 희수한테. 아 그래요? 예. 제 주변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네. 김슬비님이 이건 뭔데 작가들이 다들 받는 질문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허지용 씨 오셨으니까 다른 데서 안 하는 뭔가 약간 좀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네. 그 상상력이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한 이 질문 500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5억 번 아니고 5억 번? 그렇지. 그러니까 만화 그린 것까지 아마 20몇 년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짜 재미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가들은 뭔가 영감이 막 탁 떠오르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작가가 그냥 직업이잖아요. 근데 직업의 한 종류일 뿐이고. 근데 직업이란 게 세상 모든 일은 다 힘들고 직업이란 게 하기 싫다고 때려치울 수 없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버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나 그런 소재 영감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건 없어요. 결국 그냥 앉아서 쓰는 거 계속 목표를 쓰는 만약에 극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 네 페이지를 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일 아침에 다 지우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뭔가 앉아서 버티는 시간이 이야기를 좀 이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사실 진리인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진리 정말. 맞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 책상 밖을 벗어나고 작업실 밖을 보통은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갔다 오면은 그냥 똑같대. 그러니까 계속 내 자리를 어떻게든지 하고 있으면은
뭐가 되긴 되더라고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 뭔가 샘솟아야 돼. 뭔가 샘솟아야 돼. 잠깐 어디 뭐 들어가 보니까 어디 막 어디 카페도 가고 어디 막 섬도 뭐 여행도 가고 막 이러던데. 맞아. 해봐야지 하고 가. 좋아. 좋은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갔다 오면은 똑같은 게 내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 맞아요. 그냥 저기 비책이란 게 아예 없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그 지루하고 한심한 그 공간에 계속 앉아서 버티면 네, 나오지요. 이현상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강풀 작가님 작품들 따뜻하다. 네. 따뜻함을 항상 표현하신 것 같다. 네. 작가님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네. 이 세상은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따뜻함을 항상 표현하는 이유가 그냥 제 자신이 그 착한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빙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작진과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붕 뜨는 대답을 했었어요. 보통은 이제 원하는 게 뭐 초능력자들의 대결, 막 숨겨둔 초능력자, 뭐 역사 속에 막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제가 제작진한테 했던 얘기는 그냥 착한 사람이 이기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이제 항상 제 만화에는 악당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항상 다 알고 보면 그놈도 사연이 있었어. 이런 저의 단점이기도 하잖아요. 제 작품들에. 근데 이웃사람 빼고. 예. 20년도 빼고. 아, 그러네. 20년 빼고. 두 개 빼고. 어쨌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만화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착한 사람이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착하다고 믿어요. 그래요. 네. 어딘가 착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냥 저기 형이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 예, 네, 그냥 그런 거야. 뭘 또 이렇게. 아니, 근데 그래요. 근데 진짜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방금 말씀 공감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그런 얘기 입 밖으로 잠 꺼내거나 네. 얘기를 나누진 않겠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무빙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강풀 작가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잠시 후에 계속해서 나눠볼 거고요. 우리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아니면 시청자들 네 청취자분들 깜짝이야 네. 네. 왜 여기 작가님한테 왜 네. 드라마 무빙에서 장주원 역할로 나오는 류승룡 배우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일까요? 참고로 류승룡 배우가 그 거의 모든 작품들 안에서 자영업자로 등장을 하면 꼭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화 염력도 극한직업 이후 이 드라마 무빙에서까지 이 음식 전문 배우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네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치킨, 2번 돈가스, 3번 추어탕.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네. 이거 이 퀴즈랑은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봉석이 엄마가 원래 원작에서는 추어탕집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왜 돈가스로 바뀐 거예요? 배경이 남산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진짜 남산에 예전에 안기부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요원이 아니 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남산에 안기부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갖고 그러면 이 둘이 가까운데 어디에 데이트를 갈까 했다 보니까 남산에 또 거기 돈가스집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서울길 올라가는 길에 예. 그래갖고. 정작 저는 남산가로 돈가스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또 괜찮은데 둘이 걸어갔다 올만한데 해가지고 남산 돈가스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승용 배우가 했던 음식점 어떤 음식 파는 곳인지 1번 치킨, 2번 돈가스, 3번 추어탕.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무료인 고릴라 열렸습니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려요. 자, 무빙에 삽입된 곡입니다. 길러버 설리반의 Alone Again 들으면서요 3부로 갈게요. Whe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ad I promise myself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
서지은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서지은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대사 코너 이 맛에 산다. 한국형 히어로의 새로운 서막을 열었습니다. 웹툰계 조상에서 우리 새로운 어떤 그 영상 작가 거장으로 거듭니다. 진짜 정말. 무빙의 아버지 강풀 작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강동우 대통령. 우리 김경수님께서 강풀 작가님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하셨고, 강은주님은 저희 매장으로 식사하러 오셨는데 친절하게 사인해 주셨어요. 강풀 작가님 반가워요. 늘 행하세요. 네. 1977 쓰시는 분, 제가 사는 군포시 산본에서요 치킨집 촬영하셨습니다. 무빙 보는 내내 반갑더라고요 말씀하셨고요. 김태현님이 작가님 무빙 책 표지에 그 이 말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 잘 떨어지면 잘 날 수 있어. 제가 좀 힘든 시기라 요즘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맞아. 저 대사에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제가 약간 모든 분들이 어떤 게 자기만의 어떤 철학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드라마 18화인가 17화의 초반에 나와요. 김두식이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정말 제 심정이었거든요. 어느 시점이? 아니, 내가 조인성 쪽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마음이었어. 야, 나 그 비슷하게도 안 물어봤는데. 내가 뭐 괜히 찔려가지고 이미 내가 지용이가 나한테 조인성 닮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아, 나 진짜 이거 숨기고 싶은데. 아, 이게 영웅의 마음인가? 막 이런. 예. 네. 그러니까 만화 연재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연재를 할 때마다 장편을 하잖아요. 이제 보통 하면은 이제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는데, 시작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탈길의 꼭대기에 서 있는 느낌이야. 근데 저 밑에까지 잘 내려가야 돼. 그러면 연재가 잘 되는 거고. 그다 중간에 이제 넘어지거나 엎어지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 이 만화 자체가. 매번 연재할 때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게 밑에까지 구르지 않고, 그러니까 막 양팔 막 흔들면서 뛰어내려간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정도 연재를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사는 거랑 비슷하구나 해가지고, 저는 혼자서 감독님도 배우님도 제작진도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였지만, 저는 이게 나름 제가 여기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무빙 때도 이야기를 썼는데,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쓰면서도 이게 중요한 대사라는 코칭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조적이잖아요. 뭔가 교훈적이고 의미 담은 것 같은. 배우가 그 저기 디렉션을 받고 연기하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성 씨가, 조인성 배우가 너무 원래 그랬던 사람 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의미를 전달하려고 멋있는 말 하려고 하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날았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빙에서 그 장면이 너무 짜릿했던 거예요. 혼자서 보면서 와, 아, 잘한다.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방금 이 청취자분이 하신 그 말씀이 제가 조금 이렇게 직업인으로 살면서 많이 느꼈던 거였고, 그러니까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류승룡 씨 파트가 다 좋았어요. 끝내주죠. 진짜 류승룡 씨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다 좋아. 아, 진짜. 그래서 10화 11화를 제일 좋아하고. 저는 촬영 현장 갔을 때마다 류승룡 배우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진짜. 갈 때마다 멀쩡한 적이 없는 거야. 꼭 한 번은 청계천으로 저 촬영센터 장 많이 갔거든요. 갔어요. 흥룡이 형 어디 갔지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물속에 눈만 내놓고 있는 거야. 물속에? 스탠바이 하느라고. 청계천 서로 액션을 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이제 김성균 배우랑 류승룡 배우님 나오는데, 와, 진짜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는 그냥 물 싸운다, 승합차에 받친다, 떨어진다, 뚫렸다 이러는데, 그냥 그거는 한 줄이잖아요. 그분은 그걸 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잘했어.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과 존경심에다가 형님인데도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 않겠어요. 네, 전 너무 이렇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
이 무빙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라는 게 박혀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떤 그 힘이 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비를 입고 있어. 그러면 원래 그전에는 그 나이트 샤말란의 이 언브레이커블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치.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우비를 쓰고 다니면서 힘이 세고 다치지 않는 능력인데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이제는 저는 저기 희수 그리고 저기 희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우비를 물려받은 봉석이가 떠올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칭찬해줘요? 이제 다시 떨어뜨려야지. 자, 강동구 네. 대통령 네. 우리 강표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대통령까지 올라갔냐? 아까부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인데 당연히 근데 이 무빙을 보신 분들은 질문을 안 하실 수 없는 궁금증일 네. 거예요. 속편. 아. 사실 이 이제 이 원작 무빙 이후에 브릿지라는 속편이 있었는데 이제 정식 속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그 강풀 유니버스 안에 등장하는 타이밍의 주인공들과 그쵸. 또 맞아요. 우리의 무빙의 주인공들의 일부와 네.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는 브릿지가 있었고 근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무빙 끝난 마지막에 마무리된 방식을 보니까 브릿지가 영상화될 것 같지는 않고 히든 과연? 아 브릿지 할 거야 브릿지 할 거야 아 브릿지 할 거야 아 지금 진짜 예. 이게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화를 한국에서 못 봤어요. 어? 가족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봤어요. 한국에 예. 와가지고 들어와서 여행, 휴가 갔다 와가지고 휴가를 진짜 못 갔었거든요. 그동안. 예. 그래갖고 갔다 와서 봤는데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빙2 언제 들어가냐.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들어가라. 언제 할 거냐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이거 기다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연재작은 특히 가장 성공이 뭐냐면 다음화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만나는 사람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우면서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왜 저기 마블 유니버스도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 무빙에서 이제 사실 무빙 진짜 속편으로 가려면 아직 원작을 그리지 않은 예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히든으로 가야 되는데 네. 브릿지를 만약에 중간에 하려면은 타이밍을 해야 되는 거지. 타이밍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블 유니버스 속편 이거 뭐 나왔어 이거 봐야 된다. 잠깐 이거 보려면 앞에 뭘 또 봐야 된다고? 맞아. 막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가장 그 저도 뜸 들일 생각은 없고 예. 이렇게 막 대답을 피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지웅 올해 아치 않은 청동생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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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만화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화를 그릴 것인가? 약간 이렇게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인생의 향로가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무빙이란 드라마가 재밌고 사람들이 재밌었게 그리고 저는 협업하는 재미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무빙의 두 번째 이야기를 아마 드라마 극본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만화처럼 원작처럼 그대로 브릿지를 간다면 반드시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무빙에서 이제 디벨롭 해놓은 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그 캐릭터들이 쌓여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독자 시청자분들은 이 무빙 이야기 계속 보고 싶었을 텐데 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 이야기를 이어서 가야 되니까 많은 고민이 있죠 지금은 현재는.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자면은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디즈니에서 안 놔줘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근데 참 급해. 지난주에 끝났는데. 아유, 그러니까 지난주 근데 당장 계획이라도 좀 알자. 계획이라도 누가 당장 보여달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진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좀 원래 이제 우리 저 제작진한테 한 두 달간 안식월을 가릴 테니까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작진은 안 찾는데 제작진은 제가 말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오케이. 근데 예. 주변에서 계속 막. 한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한테까지 카톡이 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에 있는데요. 고민이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브릿지로 가든 시드니로 가든 아니면 네. 이제 영상만을 위한 뭔가 그 두 가지가 조합된 다른 방향으로 가든 네.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 0126 쓰시는 분 아. 무빙 속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자 아유 이거 되게 잘 잡으셨네 네. 김영탁의 생년월일이 네. 일단 그 참고로 김영탁이라 하면 바로 그 전작 타이밍의 주인공이죠. 김영탁 생년월일이 93년 8월 17일로 나오던데요. 네. 배우 유승호 씨를 점쳐둔 게 맞나요? 생년월일이 똑같은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 아 점쳐둔 건 아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제가 이제 그 김영탁이란 캐릭터 자체가 저거 뭐야 그 언제 이제 김희원 배우님이 하는 그 선생님하고 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예. 그때 연도에 생년월일을 그냥 넣은 것뿐이에요. 그것도 미술팀에서 미술 감독님이나 이제 이쪽에서 넣었는데 설마 같은 생년월일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예.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뒷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기사까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오 진짜야? 그랬었는데 뭐 나중에 운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거 그 알고 한 건 아니고 알고 한 건 아니고 확실하게요. 네. 근데 어찌 됐든 뭐뭐 네. 뒤에 이제 이어질 후속작이 뭐 타이밍을 다루든 안 다루든 뭘로 뭐 브릿지로 가든 히든으로 가든 상관없이 네. 어찌 됐든 영탁이 나오잖아요. 나오겠죠. 안 나올 수 없지 사실. 예, 반드시 나오겠죠. 저희가 이제 무빙을 시작했던 것도 예. 말씀하시는 타이밍이라는 시간 능력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신체 능력자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시간 능력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김영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매력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탁 어떤 배우가 캐스팅 될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아 혹시 그 강동구 성내동의 강풀 만화거리에 가봤어요? 혹시 거기 네, 막 맨날 사는 거 아니야?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니야. 그 저 굿즈 파는 거 아니야? 혹시 앉아가지고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한 10년 됐을 거예요 강풀 예. 만화거리가 이제 강동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강풀 만화거리를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거리가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하셨고 거기가 이제 좀 특히 쓰레기 투기의 문제가 많았대요. 아, 그 거리가.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그게 있대. 이렇게 벽에다 벽을 옆에 꾸며놓으면은 무단 투기를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심리가 있대요. 오. 그래갖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속 강동구에서만 많아 모든 배경이 거기니까 예. 실제 배경이 거기도 있기도 하니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갈 데가 없어. 어디 뭐 롯데월드도 어디 한두 번이지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또 주민들이 점점 요청이 늘어난 거죠. 우리 집도 해줘라 하면 약간 집도 보수해 주시나 봐요. 대문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연장도 했어요. 연장을 요청해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뭐 얻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캐릭터가 꺼내니까 예. 해가지고 좋은 일이야.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동네는 잘 안 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배우분들 그 영탁이래 누구냐 그 봉석이 희수 예. 그 저거 도훈이 셋이 놀러 와가지고 같이 가서 먹은 게 진짜 오래간만이었어요. 아 거기서 뭐 먹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도 앞에는 부끄러워 잘 못 지나갈 정도로 그러고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지금부터 아까 왜 저기 우리 돌발 퀴즈 드릴 때 이거 뭐 나한테 주는 퀴즈야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부터 작가님께 퀴즈를 드립니다. 뭐에 관한 퀴즈인데? 긴 퀴즈는 아니고 짧게 그냥 OX. 네네. 예. 네. OX 말씀하시면 돼요. 네. 강풀 작가와 함께하는 OX 퀴즈 초시해 주세요. 강풀 내 본명이다. X. 빨리. 세모 없는 거지? 없어요. 오케이.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인터넷 댓글이다. 오. 무빙을 두고 웹툰 원작보다 낫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오. 이말년, 기안84 등이 예능에 자주 나가는 거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다. X.
어릴 때부터 난 하나의 꿈 만화가였다. X. 스트레스는 노래방 가서 혼자 푸는 편이다. X. 소녀시대 수영과 친분이 있다. O. 할리우드에서 일해볼 의향이 있다. X. 작가, 웹툰 작가, 드라마 작가, 다음은 감독하고 싶다. X. 나는 100점짜리 남편이자 아빠다. 야, 야 이거를 망설인다고? 내 입장에서는 X라고 할게요. 그래요? 아, 네, 네, X. 네. 뭐 일단 아무튼 네. 스토리, 야 이게 마지막에 내가 너무 끊었다 시간을. 마지막에 근데 네. 아 강풀 작가가 100점짜리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기만적인 답변인데. 아, 좋게 봐도 200, 고마워요. 200점짜리 아니에요? 아, 네. 나이 근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될 때도 많고. 아. 애 키우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애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예, 네, 뭐 그러려고 합니다. 100점짜리 아빠 달라고. 그 맞아. 이 다들 이 부분 배우셔야 돼요. 네. 애들은 사실 알아서 커요. 애들이 알아서 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간섭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외는 네. 되는데 네. 이 부부가 서로 이제 그 최우선 순위로 생각을 해야 돼. 맞아요. 저 그거는 확실한 것 네. 같아요 지금요. 이런 사실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풀 작가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인꼬 부부로 유명했고. 야 너무 옛날 단어 아니냐? 네. 인꼬 단어 오랜만에 듣는다. 아, 하늘이 네. 나르는 네. 네. 정말 그 아름다운 네. 한 쌍의 그 원앙으로 바꿔줄까? 아, 원앙. 그래요. 그거나 예. 그거나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부부. 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형수가 진짜 예뻐요. 아 알아요. 에이, 형수가 진짜 예뻐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형수님 본지도 꽤 됐는데 아, 이제 아이들도 크고 부부 생활도 이제 쭉 이제 이어서 나가면서 그 마음이 아직도 쭉 똑같아요. 더 커졌어? 그런 것 같은데. 더 커졌다고?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것도 질문하지 마. 나 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 같잖아. 아니야. 이런 것도 이제 하면 청취자분들 간질간질 하고 좋고 네, 그렇지. 네.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도. 우리 뭐 내일부터 추석 연휴기도 하고. 네. 새삼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 음성 편지를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지금 또 여러모로 남편에게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네, 왜 그냥 해줘. 내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래. 네, 혜정 씨 사랑하고요. 집에 가서 봐요.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삽시다. 그쵸?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매일 얘기해요. 그래요. 네.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삽시다. 네. 그게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이거 이상한 가는 게 어디 있겠어 맞아. 사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 네. 너무 칭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칭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해요. 약간 칭찬. 우리 만나면 물고 뜯는 재미로 했었는데 그날, 아, 허지웅 씨 좀 예. 사람이 변했어요. 칭찬이 네. 많았던 것 같아서 몇 네. 가지. 새로 추가된 캐릭터 네. 프랭크 네. 그리고 우리 차태현 씨가 연기하는 버스기사 네네. 그 관련된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네네. 프랭크는 대체 왜 필요했는가 이야기 전체에 없어도 되는데 프랭크? 프랭크 유승범 씨 아 유승범 씨 어. 그리고 차태현 씨 어떤 분들은 저분 막 어떻게 막 그 저 사건들을 다 알고 막 저러지 근데 사실 그 배터리 잡으면 기억이 들어가는 건 알겠어 나는 그러니까 아마 몇 장면 안 보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돌려서 보시니까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버스를 몇 대를 부수는데 왜 안 잘려요? 저 정도면 서울시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자, 그 두 가지. 프랭크. 최고의 초능력자는 차태현의 그 직장에 다니는 힘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니까. 네. 제 잘못이고요. 저는 그 정도는 버스회사를 보험으로 해줄 거다. 완전 완파시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서울시나 어떤 버스기사분께서 제가 몇 대씩이나 해먹어요. 두 대. 잘 보면은 예. 첫 번째 차는 앞에 유리창만 살짝 기스 같고요. 깨졌고 두 번째 차는 약간 누웠을 뿐이지 그거 막 굴러가요. 운전자가 막 앞에 유리를 막 발로 막 차가지고 막 깨고 막 아니, 그런 거 요즘 엎어지고. 보험 다 해줘 회사에서. 아, 그 두 번째 차? 두 번째 차? 넘어지고 선복되고. 아 그렇죠. 그거는 참
심한 썰을 쓰고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저기 게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수리상으로 봅시다. 예. 국정원이 개입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무마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렇다고 합시다. 보상을 좀 해줬을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차태현 씨 이제 특히 프랭크에 대한 캐릭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의문은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그 텐션을 유지해주는 긴장감을 주는 캐릭터. 그리고 원래는 후에 그릴 히든의 그릴 캐릭터를 끌어온 거고 저는 이 번개맨의 캐릭터를 사람들이 약간 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인물들은 다 히어로긴 하지만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번개맨이야말로 어릴 때 이렇게 약간 중간에 낀 세대가 필요했고 학생들과 부모 사이에 있는 세대가 필요했고 저는 번개맨에 대한 연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하려는데 잘 안 됐던 친구였잖아요. 외면당한 사람이고.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뭐 루저라고 하다 어떻게 운 좋게 배터리 튀겨가지고 또 우리말로 옛날 말로 점프해가지고 저거 뭐 시동 걸어서 기사가 됐지만 나는 이 번개맨의 캐릭터에서 내가 너무 애정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머지 캐릭터들은 전부 다 자기 엄마, 자식, 아버지, 내 아내 이런 것만 위해서 하는데 번개맨이야말로 그냥 알고 있는 학생을 위해 자기 능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히어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천천히 얘기해? 진짜? 오, 그래요? 오, 나 광고로 바로 또 뛰려고 했는데 점프하려고 했는데 인사하고 가도 되겠다. 네네. 아, 우리 강풀 작가와 이 시간 함께 했는데 시간이 정말 네. 너무 번개가 진짜 빨리 갔어. 지나가네요. 오, 아주 번개맨이 개입한 것 같이 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빙이라는 만화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작가에서 만화가 이제 작가가 됐었고요. 근데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는 대중 작가인 만큼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 길게 하지 않고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윤성은님께서 그 마지막에요. 네. 그 문성근 씨한테 일 그따위로 할 거야? 하던 네. 존재가 궁금하던데요. 아, 그분 저기 그 희수가 구해줬던 개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희수가 구해줬던 개고요. 후속편에서 중요한 역할 할 거예요. 아, 근데 네. 확실히 여자분이 네. 만화에서 보다 빡 티가 나는데 드라마로 보니까 그 학생복을 입고 있을 때랑 거기서 뒤에 국정원에서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치, 다른 사람 같지 다른 사람 같지 않아? 나도 뭐야? 막 이렇게 게다가 헤어스타일도 약간 다르게 하니까 포스 있더라고. 아, 지금 그 많은 분들 모르셨겠구나. 네, 모르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무빙의 아버지 거장 강풀 작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